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선관위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거부에 이어서 오늘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직무와 관련해서 감출 것이 아주 많은가 봅니다. 전 세계 유일의 형상 기억종이 제조 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선관위는 이 비밀을 보여주기 싫은 것일까요? 일명 배춧잎 투표지로 알려진 투표지, 즉 중첩 상태로 인쇄가 된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될 수 있는지 선관위 직원들만의 논리를 보여주기 싫은가 봅니다. 좌우 여백이 엉망인 사전 투표지를 장비 운영 미숙이라고 둘러대는 선관위의 속마음을 들키기 싫은가 봅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보안점검, 감사원의 감사, 이것들 죽기보다도 싫은 선관위, 비밀이 얼마나 많길래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밀이 많은 기관이 어딜까요? 국가정보원입니다. 그런 국가정보원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국민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선관위는 우리가 도대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선거관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기관을 바꿀 필요성을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정의를 세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